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만 집착하지 말고 시야를 15도만 틀어서 좀 응용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컴퓨터 비전이란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약간 시야를 넓게 가지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런 응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컴퓨터 비전이란 게 굉장히 수학적인 거라서 이 저희 순수 수학자로서의 자부심 이런 걸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수학자가 굉장히 즐겁게 즐기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수 있으면서도 실제 이 사회에 가시적인 것을 기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대수기학이라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대수기학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다항식을 푸는 겁니다. 다항식의 근,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러면은 원점에 중심이 있는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의 근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하학을 연구하는 것이 대수기학인데요. 이 대수기학을 어디에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의 물체를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모양이 다르게 보이겠죠.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수기학을 이용해서 잘 기술할 수가 있고 그걸 다중관점 기하학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것이 컴퓨터 비전, 즉 컴퓨터에게 보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어서 요즘에는 그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 자체가 수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튜링과 처치는 다 수학자들이었고요. 기초부터 수학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요새 핫한 딥러닝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 수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수학자들이 이 딥러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딥러닝이 왜잘 되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릴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수기하학, 거의 절반이 기하학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학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직업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는 원래는 기계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비전을 하는 것도 회사를 창업을 해서 3D 스캐너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재미있는 것은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터프한 편인데요. 제가 박사과정 때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수학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재미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연구가 잘 진척이 안될 때도 있고 배우는 건 항상 재밌거든요. 배우는 것은 이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요새 수학이 재미가 없다고 이 연구 문제가 그랬더니 교수님 수학을 누가 재미로 하냐 그래가지고 저도 학생들이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재미로 하냐 열심히 해라. 저는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모터사이클 타는 취미가 있어서 MT-07이라는 700cc 모터사이클을 탑니다. 특히 요새처럼 팬데믹 시대에 아주 즐기기 좋은 그런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쳐가지고요. 특히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쳤는데 되게 수준 높은 곡들을 수준이 좀 떨어지게 치는 편입니다. 치는 곡들은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어려운 곡들을 다잘 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치고, 어떤 것들은 뭐 남들에게 보여주긴 좀 창피할 정도 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뭐 예를 들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데서 탐 크루즈가
나쁜 악당을 딱 때려서 쓰러뜨린 다음에 스캐너로 가지고 쫙 읽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스크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언맨에서 굉장히 많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3차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멋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